안녕하세요, 희선이네입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어요, 꽃님들? 잘 지내셨겠죠? 그런데 제사 지내고 또먼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운전하고 다녀오시고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어제 친정 엄마한테 그저께 갔다가 어제 저녁에 올라와서 제가 지금 이런 거 저런 거좀 정리 좀 하다가 제가 요거 삽목한 거거든요. 삽수 잘라서 별빛 메리골드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름표에 2월 1일에 제가 아마 이렇게 꽂아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시죠?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우, 이거 소주컵을 잘라서 버려야 이거 뿌리를 건질 수 있을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뿌리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중 화분 흙에 위험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중 화분 속에 있는 흙이 이제 자꾸 영양제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요 삽수가 흙 쪽으로 자꾸 뿌리를 내려가지고 훨씬 더 빨리 나오고 이게 아마 2월 1일에 삽목했으니까 훨씬 더 전에 나왔던 건데 아 제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좀 바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처 못 챙겼더니 아,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뿌리가 나왔으니, 아우, 이거를 어떻게 빼서 삽목을 해야 되나, 또 이것도 걱정이네요.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이중 흙의 필요성도 참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제 삽목이나 뭐 삽수든, 뭐든지 또 물고지든, 여러분, 제라님에게는 호시절이 온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베란다 온도 날씨가 아침나절인데 17도, 8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희 집은 베란다 문을 열면 비닐하우스에서 나는 냄새 같은 흙 냄새가 훅 올라오는 게꼭 여기가 온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가 전반적으로 많이 들고 이제 앞으로 꽃샘추위만 있으면 추위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비닐을 걷어쳐줘야 되나 어쩌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비닐을 쳐가지고 제라님은 조금 덜 춥게 그래서 또 꽃도 많이 볼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료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거든요. 아, 이거를 어떻게 잘 뿌리를 다치지 않고 꺼내서 삽목을 할수 있을까 지금 이게 최대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의 제라님은 명절 동안에 잘 있었나요? 저도 몇 개는 또, 물을, 말려서는 금방 안 죽는데, 물을 많이 줘서는 진짜 제라늄은 죽잖아요. 제가 물을 많이 준것 같지 않은데, 또 귀퉁이가 말라서, 이파리가 시들시들하니, 삐들삐들하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영락없이 그런 것들은 병이 난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얼굴에 낯색이 안 좋고, 기운이 없고, 힘들어하고, 식은땀 흘리고 이러면 아픈 것처럼, 제라늄도 그래요. 이파리만 봐도, 아, 너는 어디가 아프구나. 제가 제라늄 의사가 되려나 봐요. 그래서, 그거 뿌리를 털어서 봤더니, 세상에, 밑에 쪽에, 가지 쪽에서, 물음이 진행돼가지고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라늄 식집사님들께서는 제라늄의 아픈 소리를 얼른 알아채셔야 돼요. 그래서 아픈 곳을 도려내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하셔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꽃을 키우는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예쁘고 건강하고 잘 크는 것들도 물론 잘 챙겨야 되겠지만 말이죠. 이제 엊그저께 제가 또 꽃을 일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오늘 다시 또 꽃을 좀 많이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시들고 좀 지저분하고 정수리가 마르고 이런 것들이 제법 많아서 다 잘라주려고요. 그럼 오늘도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아무래도 베란다에서 지낼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저분한 꽃들은 얼른 잘라주셔야지 새롭게 올라오는 꽃대에서 또 힘을 받거든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돌아올 것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꽃을 키우는 희선이네랍니다. 그리고 이게 별빛 메리골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이중 화분 흙에 올려놨던 삽수들을 오늘은 모두 다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별빛 메리골드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위로 요 소주껍은 조금 아깝긴 한데 다 잘라서 버려야 뿌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유, 또 제가 때에 맞춰서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또 커지네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까지 연휴잖아요. 근데 뭐 맨날 놀면서도 하루 더 연휴라니까 덩달아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드라마 보다가 오늘 늦잠을 잤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이런 조금씩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는 그 자유스러움이 제가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생각하면 아유 그까짓 거뭐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소한 행복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커다란 행복이 되고 또 그러면서 젊게 살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루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꽃을 키우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인연,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라는 시였는데요. 제가 그거를 여러 번 읽어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통해서 좋은 인연들을 맺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뭐 혼자 하는 이야기겠지만 물론 댓글로 또 서로 얘기해 주시는 꽃님들도 많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며 하루하루의 일상을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꽃들이 이제 많은 가운데서도 또 제가 조금 추려서 이제 나눔 포장을 해야 돼서 사실 포장이 제가 이제 아주 자주는 안 해봤지만 포장을 해보니까 아유 되게 많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아주 꼼꼼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포장을 잘 해볼게요. 그리고 날씨가 다행스럽게 많이 안 춥다고 하면 일반 박스에도 괜찮을까? 아니면 아이스박스를 좀 구하러 다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시고 혹여 또 포장한 거 흉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더 예쁘고 크게 키우셔가지고 봄에는 꼭 꽃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은 저기 제라늄 택배 포장하는 방법 서로 나눔을 하시고 또 주고받고 하시려면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꽃이 많은 꽃님들은 꽃이 조금 적은 꽃님들에게 나눔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장을 잘 어떻게 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을 잘할수 있다.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포장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그리고 희선이네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